완도와 강진, 그리고 해남해역에 걸친 인공담수호, 산해호의 역간척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이명태 연안환경보전연합회 이사장은 1970년대 국토와 농업용수 확보 차원에서 간척 사업을 했지만 이제는 자연으로 되돌려줘야 한다며 역간척을 통해 친환경 양식장 등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산해호는 2002년 바다를 막아 조성된 400여 헥타르 농경지에 담수를 공급하는 담수호로 농업용수 방류 시 주변 양식 수산물의 폐사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지목돼 논란이 됐습니다.